기회를 받을 때는 좋은 것들이 오는 거지.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오고 내한테 기회를 줄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 근데 내가 공부를 안 했다면 금덩어리가 내 옆에 오면 뭐 할 건가? 금괴가 내한테 왔는데 이걸 저쪽에다 농안에 이어놓을 거야. 그건 내가 갖추지 못해서 이게 금을 못 써는 거야. 그러니까 저쪽에다가 이어놓지. 실력이 없으면 좋은 길을 줘도 이제 먹지를 못하잖아.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야. 어떤 연장이 오고 어떤 인연이 왔을 때 이걸 잘 받아들여서 이 기운으로 내가 힘을 차리고 이거로 더 크게 떠지는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갖추는 게 무식한 자한테 어떻게 큰 일을 맡기나. 아, 끝없이 가고 말고. 우리한테 좋은 혜택을 주면 처음에 10개를 줘. 10개 애를 들어서 내한테 혜택을 줄 때 신께서 어떻게 주느냐. 두드리 맞을 때 그를 아르켜 줬으니까 혜택 줄 때 그를 내가 또 아르켜 줄게. 에? 신께서 어떻게 혜택을 주냐. 그, 내한테 한 돈을 갖다 1,000,000원을 줘. 1,000,000원. 1,000,000원을 주니까 이 1,000,000원을 어떻게 쓸 줄을 모른다면 이 1,000,000원으로 끝이 나는 거야. 근데 이 1,000,000원을 주니까 내가 이 기초 공부를 딱 해놓고 보니까 이 1,000,000원을 바르게 써야 되겠다. 이게 그 이 1,000,000원을 가지고 이 신께서 어떻게 주는가 이 용도를 알면 주의를 늘리 이롭게 하라고 준 거야. 주의를 어떻게 이롭게 해라겠냐. 이제 이 하나 모델을 두면 너한테 사람을 한두 사람 보낼 테니까 이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 줘라. 이게 이제 그 용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1,000,000원을 받은 거를 가지고 사람을 잘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데 경비로 써가면서 나도 또 경비로 좀 써가면서 이렇게 거는 일을 해서 하니까 신이 보시기에 좋겠어 나쁘겠어? 좋으시죠. 아, 마음이 좋았더라.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 너한테 다음에 어떤 조건을 주냐? 1억이라는 힘을 줘. 신이 너한테 일을 먼저 하고 나면 내가 그걸 줄게가 아니고 내가 쪼매난 걸 먼저 주니까 그걸 바르게 쓸 때 배가 수를 주는 게 10배야. 그래서 1억이라는 이 환경을 이래 준다. 주니까 감사합니다. 이걸 받아갖고 공부한 자니까 그래서 네 주위에 사람을 10명을 보내니 10명을 잘 이끌어줘라 하니까 내가 1억을 이렇게 환경을 내가 받은 걸 갖고 사람을 잘 이끌어주는 거야. 신께서 보니 좋았더라 이 말이야. 좋으니까 어떻게 해? 너가 일을 잘하잖아. 잘하니까 일거리를 더 주는 거야. 그래서 10억을 줘. 10억을 주니까 10억을 갖고 또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이 사람들을 내가 30명이 됐던 내한테 보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잘 갈 수 있고 힘을 또 키워서 널리 이 빛이 나게끔 이런 일을 하니까 신께서 이놈이 내 제자 되기에 너무 좋은 거야. 그럼 여기에다 또 뭘 주나? 100억을 주는 거야. 10억이 10배면 100억이지. 이게 배가수라는 거야. 응? 이게 처음에는 1,000,000원에서부터 1억 가고 10억 갈 때까지는 조금씩 불어나는 것 같은데 여기서 10억에서는 10배가 100억이 돼. 한 바퀴 도는 게. 그러면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을 보낼 테니까 이거로 운용을 해보거라. 이래 되는 거란 말이야. 이거로 갖고
딱 받으니까 어떤 사람은 아 100억 좀 되잖아. 되니까 사람을 이래 보는 요번에 안 해불면 100억이 내 거 되잖아. 딱 챙겨보고 일 안 했어. 아, 여기 이제 좀 똑똑한 놈이지. 에? 장깨가 이제 부리는 거지. 그러니까 100억을 딱 챙기뿌니까 어, 신께서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한다. 신께서 벌 주는 게 아니고 아무 말도 안 해. 어. 그러고 내한테 어떤 일이 생기냐? 어, 니한테 일을 안 주네. 일을 안 줘. 내가 이 100을 챙겨 부수니까 다음부터 일을 안 주는 거라. 일 안 주니까 나는 100억 갖고 잘 쓰겠지. 아, 쓰지만 이거는 금방 없어져. 다음에 신께서 일을 안 주네. 일을 안 준 게 이제부터 거지 되는 거 아닌가 봐. 너를 안 쓴다 이 말이야. 안 써. 어, 일꾼이 일 잘하면 쓸 건데. 아, 이놈이 그냥 이게 저 이게 그 재물을 먼저 줘가지고 어? 황금을 먼저 줬더니 이걸 싹 챙겨보고 네가 할 일은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놈이 다음에 내가 일 주면 잘 하겠어? 이게 안 주는 거지. 그래서 일거리가 없으면 불쌍한 거라. 네? 일을 안 주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재원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리저리 다 뺏기게 돼 있어. 어, 근데 일도 안 주지, 재물도 안 주지. 이제부터 어떻게 해? 어, 신께 무릎을 꿇고 내가 잘할 테니까 주십시오. 한 번 정가가 있어갖고 그렇게 빌어갖고는 못 줘. 그때는 네가 무릎을 꿇고 네가 잘못을 뉘우치기를 기본적으로 아무리 안 해도 3년은 해야 돼. 3년. 예를 들어서 네가 100억짜리 갖고 챙긴 놈은 3년은 무조건 해야 돼. 아, 그래야 다시 신의 마음을 돌려서 다시 너 처음부터 또 시작을 한다. 아, 1,000만 원을 내가 줄 테니 요번에는 다시 시작해봐라. 이제 새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응? 근데 여기 중간에 갖고 왜 이렇게 딱 이렇게 그 한 1억 좀 줬다 이 말이야. 1억 좀 줬는데 요거 갖고 딱 챙기쁘고 일 안 했잖아. 요라면 신께서 딱 돌아앉았는데 신한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하려면 네가 아무리 안 해도 100일은 해야 돼. 무릎을 꿇고 잘못을 뉘우침을 100일은 해야. 근데 약삭 빠르면 기회를 잃는다 이 말이야. 근데 니한테 100억을 주고 사람을 보냈더니 또 신의 일꾼으로서 잘 사람을 잘 이끌고 여기서 크게 빛이 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니까 호호 이제 됐구나. 그럼 그 다음에 1,000억을 너한테 준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가 이끌 수 있는 자격이 있게 해줘. 이게 우리의 신의 일꾼이고 커가는 거야. 응? 욕을 잘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한 바퀴 딱 굴러오는데 1조라는 힘이 들어오고 1조 힘으로 사람을 이끌면 내 주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이끌고 가겠어. 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야 이게. 응? 신의 힘은 배가수로 들어온다 이 말이야. 첫 일을 잘 수행하면 그 다음 배가수로 들어와. 두 번째 일을 잘 수행하면 두 번째 옹고에서 배가수로 온다. 그 힘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이것이 빛이 나게 해서 만 중생에게 득되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신이 다시 힘을 준다. 재원을 안 주면 일을 못 해요. 근데 항상 신께서는 일을 지킬 때 사람 하나를 보내줄 때 응? 잠깐만 니한테 100만 원을 갖고 이끌만 하면 100만 원을 먼저 혜택을 주고 이러고 사람을 보낸다니까. 그래갖고 여기서 100만 원이 욕심나는 놈은 사람은 안 두고 이걸 홀딱 끼우니까 그 다음부터 일을 안 주는 게라. 신께서는 우리
우리 일꾼들을 그렇게 다루는 법이지. 너희를 뭐 처음부터 어떻게 혼내고 그래 안 한데 네가 딱 끼우면 아무 말도 안 하시. 네하고 싸우면 똑같은 놈 되는데. 중고로 끝나는 거야. 그 다음 일을 안 줘. 너는 그 힘은 조금만 가면 떨어진다. 일 없이 온 환장하는 거거든 인간은. 일 없이 일할 수 있는 돈도 안 준게. 이해가 돼요?